안녕하세요. 폴리마린 부 매니저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스윙 80파운드 72인치와 60인치 S버전 안내입니다. 앞으로 쭉 이렇게 S버전으로 출시가 됩니다. 대부분 하스윙 업그레이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간혹 아주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만 기다렸다 살걸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쭉 못 사세요. 제 생각에는 내가 필요한 시기에 사서 요긴하게 사용하면 그때가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하스윙의 지속적인 발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이번 하스윙 S버전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메인보드와 선이 함께 있었던 기존 버전에서 메인보드와 선을 분리해 간혹 선을 따라 물이 침투하는 경우의 수를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진 점은 전원 스위치와 서킷 브레이크로 방수와 편리성 두 가지를 더 높여주었습니다. 샤프트를 더 보강해서 튼튼해졌고요. 발판도 하나로 만들어 편리해지고 뒤에 Y자 브라켓도 더 튼튼해졌습니다. 간혹 날개가 깨져서 사셔야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디자인 변경으로 외부 충격에도 날개가 파손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퀵 릴리즈 브라켓도 더 두껍고 튼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금액 저희 대표님이 안내해 주시니 끝까지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 끝자락에 하스윙 120파운드 출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마린 대표 피카스72입니다. 오늘은 하스윙 GPS 모터, 하스윙 오토파일럿 신형 버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신형 버전은 80파운드 72인치 60인치 24볼트짜리 하스윙 버전에 먼저 적용이 돼서 현재로는 80파운드 24볼트짜리만 신형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12볼트짜리도 이런 신형 버전 디자인으로 바뀔 겁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품이 80파운드 60인치 기존 제품이고 왼쪽에 보이시는 화이트 컬러가 80파운드 60인치 신형 제품입니다. 눈에 띄게 바뀐 구조가 있어요. 예. 기존의 80파운드 60인치도 워낙 방수력이 뛰어나서 저희가 구매하고 나서 방수 처리를 따로 하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 정도로 방수 처리가 뛰어나고 이제 요 안쪽에 그 메인보드가 있는데 PCB라고 하는 메인보드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다 방수 바킹이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갈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PCB 들어가는 부분을 이 앞쪽으로 빼놨습니다. 이유는 방수력을 최대한 한 번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인데요. 지금 기존 버전에서 봤을 때는 이 전선, 배선이 메인 PCB 있는 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빗물이라든가 바닷물이 이 안쪽으로 아주 강하게 방수처리를 해놨지만 이 안쪽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었어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신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선이 들어가는 입구가 메인보드랑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로 이 선을 타고 물이 흘러들어서 메인보드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방수력이 워낙 좋았지만 더 뛰어난 방수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실례로 기존에 저희 회원님이 이 신형 모델을 가져가서 첫 항에 가서 핀을 안 꽂고 타서 바다에 빠진 적이 있어요. 빠져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분, 40분 만에 건져내서 저희한테 가져왔는데 기존에 같았으면 완전 방수는 아니기 때문에 살리기 힘들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닷물에 30분 동안 수장되어 있던 하스윙도 저희가 살려냈습니다. 그만큼 모든 기판이나 기판 쪽에 방수를 튼튼하게 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살릴 수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이제 외형에 대한 다른 점 외에 두 번째는 이 샤프트인데요. 이 샤프트가 긴 것들은 간혹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얘가 물로 떨어졌을 때 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번에 신형 만들 때는 이 겉에 외관의 두께는 똑같지만 안쪽에 스테인레스 티슈를 좀 높여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공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이점은 저희가 이 모터를 올리고 내릴 때 하는 이제 발판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가운데서 한번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이 잘 깨지던 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요거 받쳐주는 요 Y자 브라켓만 앞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어떤 충격이 닿아도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깨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프스윙 무게를 받쳐주는 요 Y자 브라켓도 기존에 보이시는 것보다는 얘도 전에 깨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튼튼하게 몇 배 더 튼튼하게 두껍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연결하는 잭 부위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런 앤더슨 잭이라고 하죠. 이렇게 뺐다 끼웠다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바닷물이나 습기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부식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잘 부식이 되면 접점 불량이 생겨서 확실히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신형 모델에는 다 이렇게 다시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 이 제품의 방수 문제나 습기로 인한 부식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 방수를 시켰어요. 공장에서 테스트를 할 때 물에 담근 상태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서킷 브레이크에 전원 스위치를 넣어서 이걸로 모터를 켰다가 모터를 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해졌죠. 요 부품만을 저희가 따로 공급할 생각에 이제 일부 수량을 주문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요 라인 통째로 공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점이 킹 윌리즈 브라켓이 바뀌었어요. 기존 거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자, 두께도 한번 보시고 이제 이쪽에 구멍이 8개가 있고 양쪽에 2개씩 8개가 있고 이 두께가 기존 많이 바뀌었어요. 저 킹리즈 브라켓 요 모터 밑에 있는 브라켓 두께랑 이쪽에 있는 신형의 브라켓 두께를 보시면 비교가 같이 되실 겁니다. 이게 기존에 쓰던 D자 브라켓, 킹리즈 브라켓을 고정해주는 D자 브라켓이고 이게 신형에 들어가는 D자 브라켓입니다. 일단 두께부터, 굵기부터 확실히 커졌죠. 이게 신형에 들어가는 브라켓이고 한번 살짝 들어봤을 때 이 높이가 꽤 많이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고 이제 제주도나 뭐 이렇게 환경이 아주 바다 환경이 거친 곳에서는 이 브라켓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킹리즈 브라켓 이 모터에 받쳐 있는 브라켓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아래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깨지지 않도록 그 천심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친 환경에서도 얘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요 부분에 천심이 박혀 있습니다. 육안상으로는 안 보일 겁니다. 리모컨 작동이나 리모컨 모양이나 뭐 똑같아요. 기존 1.6버전, 요건 1.6버전이기 때문에 리모컨 작동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고 아 디자인 참 세련되게 바뀌었다고 늘 말씀 많이 하세요. 디자인이 예뻐지고 두 배 이상 튼튼해지고 또 방수력도 두 배 이상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형 S버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요 신형 S버전의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장에서 이런 재질을 바꾸고 기능을 바꾸고 하면서 160불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만원 환율로 계산하면 20만원이 넘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20만원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80파운드 60인치 신형
S버전 가격은 258만원 퀵릴리즈 블락에 포함된 가격이고요. 72인치 길이에서 좀 차이가 나죠. 샤프트 길이에서 차이가 나는데 요 80파운드 72인치 24볼트 S버전 신형 가격은 268만원입니다. 기존 가격보다 20만원씩 차이는 나죠. 지금 저희가 그 엔드라이브 헤딩락 기능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하셔야 되고 공장에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줄 때 200대 한정해서 프로그램을 줬기 때문에 그 사이 하지 못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직 못하신 분들 바로 1.6 버전 헤딩락 기능을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고 스윙에서 지금 개발한 것 중에 120파운드 87인치 87인치면 2m22 되거든요. 87인치 100인치 2m50 두 종류가 또 출시 예정에 있어요. 곧 출시됩니다. 지금 현재 전파 인증 들어가 있고요. 타사랑 비교하면 타사는 112파운드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하스윙에서는 힘 더 좋도록 120파운드로 제작을 마쳤습니다. 전파 인증 들어갔기 때문에 한 3-4월쯤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국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파운드가 쓸 수 있는 선박의 크기는 아주 큰 레저보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보호가 높은 레저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20파운드 하수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하수의 장점인 힘 좋고 방수력, 방수 처리를 따로 안 해도 방수가 잘 되는 그리고 고장률 적은 하수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